네, 오늘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하겠습니다. 네, 참 아름답죠. 슈만의 어린이 전경이라는 작품 안에 7번이 되죠. 꿈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아, 이 곡을 보면 굉장히 멜로디는 단순해요. 근데 그 단순한 멜로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너무 아름답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곡을 칠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그 꿈길 속에서 이러한 골목길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골목에서의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한 분위기를 아주 마음속 깊이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이곡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거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조금 추상적인 그러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표현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F 메이저의 곡이고요. 4분의 4 박자고요. 처음에 멜로디가 시작이 되면, 이제 그 아주 한번 쳐볼까요? 이러한 멜로디예요. 근데 그 멜로디를 가지고 적절한 내성에서의 화성과 또 왼손에서의 그또 제2, 제3의 선율이 이렇게 묻어 들어가요.
어쩔 때는 4도로, 어쩔 때는 6도로, 어쩔 때는 5도로 그렇게 화성이 묻어나면서 순차적으로 선율도 흐름을 차근차근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시작을 해서 F 메이저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율이 가요. 이건 B 플랫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3도예요. 미레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솔라시가 되고, 할 때는 반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파솔라예요. 여기에서는 또 병진행을 해요. 근데 그 병진행에서는 3도와 6도와 5도와 그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 선율을. 그러니까 선율, 주선율이 있고 또 감싸는 그러한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머무르는 조성을 만들어주는 화성이 있고 또 선율적으로 흘러가주는 화성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여러 갈래끼를 만들어 놓은 것을 적절하게 본인이 느껴지는 그러한 거를 다 온전히 느끼면서 이제 관조도 하면서 어떤 톤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걸로써 첫 주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한번 여기서는 A 메이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골목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D 마이너가 되고 여기서는 6도, 4도, 6도, 3도, 옥타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A 메이저로 바뀌면서 또 다른 비슷한 골목길인 것 같은데 조금 풍광이 다른 이제 그러한 걸로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돌이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칠 때에는 좀 굉장히 낭만적으로 쳐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첫 번째 그림자처럼 네, 그렇지만 그림자 안에서도 선명함은 살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도돌이가 끝나고요. 또 F 메이저가 되는데 해서 D 메이저로 바뀌어요. 또 다른 골목길이에요. 제3의 골목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제3의 골목길은 조금 더 꼬불꼬불, 조금 더 이야기가 많고,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고, 조금 더 가라앉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우울해지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생각이 많아지는 이제 그러한 길로 가요. 그래서 D 메이저로 가서. 이렇게 바뀌고요. 6도예요. 이제는 저음에서 이렇게 해서 그 골목길을 빠져나와요. 계속 F 메이저인데 여기는 B 플랫 메이저로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조되게 올라가요. A 메이저로 가서 여기도 5도와 3도와 또 4도와 6도와 또 6도와 네, 여긴 조금 더 지금까지의 골목길에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골목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타르단도를 거쳐서 다시 아템포로 이제 정말 처음의 골목길로 다시 접어들게 돼요.
저는 이 다시 처음에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굉장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치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복잡했고 생각이 많았고 감정이 굉장히 가라앉고 침잠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좀 내려놓는 듯하게 그냥 단순하게 단조롭게 그렇게 멜로디를 풀어나가려고 했었어요. 처음이랑 똑같죠? 3도 나오고 4도 6도 나오고 해서 끝나고 연결 다시 또 한 번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에서는 어디로 가냐 하면요. 볼까요? 근데 G 메이저로 떨어져요. 여기도 3도로 6도와 4도와 3도와 5도로 해서 F 메이저로 끝을 맺게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안녕.